사춘기야. 아,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7 대학교육 목포대학교 학부의 경기학부, 경기학부의 목포대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Thank you.
네, 목포대학교의 이제 홈경기입니다. 제가 2주 만에 돌아와서 전해드리는군요. 경희대학교의 원정경기, 목포대학교의 홈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목포대학교에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4전을 치른 상황에서 2승 2패인 목포대학교와 3승 1패인 경희대학교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 제가 2주 전에 목포대학교 홈경기를 조선대학교와의 경기 전해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세트스코어 3대1로 패를 기록하면서 중위권 순위 싸움에서 경희대학교에게 한 단계 밀려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순항 중입니다. 지난 경기 충남대학교 원정 경기였죠. 네, 승을 챙기면서 3승 1패가 됐고 현재 이제 세트 득실과 점수 득실에서
4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네,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을 짚어드리자면요, 경희대학교는 주장 이창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백넘버 11번의 이창진 선수 이제 화면 중앙 좌측면에 보이고 있고요. 그에 맞서는 목포대학교는 백넘버 7번의 류명호 선수가 주장으로서 양 선수가 한 명은 윙 스트라이커, 한 명은 어퍼지 스트라이커로 이제 시작부터 맞붙게 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경희대학교 감독이시죠. 네, 김찬호 감독의 모습이 화면 중앙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 경희대학교는 또 재미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화면 지금 바로 정면이죠. 백넘버 12번의 알렉스 선수. 뭐 가명이나 예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이제 진 알렉스 지휘라는 홍콩 국적의 선수가 되겠죠. 순전히 배구가 좋아서 한국을 찾아온 선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전년도 인하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또 패배는 했습니다만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서 문용관 해설위원이죠. 문용관 해설위원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던 홍콩 출신의 알렉스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목포대학교도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경희대학교를 맞상대할 목포대학교 선수들도 한참 몸을 풀고 있는 과정이 경기장 전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2주 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벚꽃이 가득 피어 있었던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 하지만 이제 녹음이 가득 찬 초여름의 날씨 속에서 목포대학교 선수들 홈 경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장 류명호가 선발 출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주원, 이창준, 박윤 선수가 또 나오겠고 이제 전우현 선수, 강성래 선수 등 선수들이 여럿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베로는 김상민 선수와 이성찬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요. 이 선수가 바로 목포대학교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류명호 선수입니다. 류명호 선수는 이제 전형적인 윙 스트라이커가 되겠고요. 조금 전 화면에 길게 비춰졌던 경희대학교 주장 이창진 선수는 오퍼지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오늘 특이하게도 목포대학교 이제 본래 감독이시죠. 전호문 감독이 자리를 비웠고 최정원 코치가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종원 코치가 아마도 이제 전호문 감독은 수업 등의 이유로 참석이 좀 늦어지시는 것 같고요. 최종원 코치가 벤치를 지키면서 주전 세터 김주원 선수와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네, 김찬호 감독이죠. 김찬호 감독과 선수들. 김찬호 감독도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감독이고 굉장히 지장 스타일이죠. 강공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인데 제가 올해는 또 경희대학교 첫 중계가 되겠군요. 경기장은 이제 목포대학교 학생들로 보입니다.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또 이렇게 관전해주고 계시군요. 지난 경기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경기가 시작하고 한참 시간이 흘러야만이 더욱더 많은 학생 관중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시더군요.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또 시험 기간이 끼어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생 관중들이 더욱더 많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는 또 경기장에서 이렇게 연인들끼리 관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전 화면에 비친 분들은 아마도 양팀 학교의 이제 학부형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수단 소개와 함께 주부심 소개가 있겠군요. 네, 주부심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심 분들까지 오늘은 소개를 일일이 다 해주시는군요. 지난 경기 뭐 저와 한참 이제 항상 경기장을 거의 같이 다닌다고 보여지는 김종은 주심이 함께 하셨었는데요. 오늘도 주부심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고 있는 비교적 초여름 날씨에 이곳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입니다. 부심이 이제 양팀 벤치의 오더 이제 선발 명단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선수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목포대학교부터 선수 소개가 있군요. 말씀드렸던 주전 세터 김주원 선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장 류명호 선수.
자, 신입생입니다. 박윤 선수가 모습을 또 드러냈고요. 그리고 주전 센터죠. 네, 이창준 선수. 아, 강성래 선수가 먼저 등장을 하는군요. 마찬가지 신입생인 강성래 선수. 그리고 말씀드렸던 김동민 선수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주전 센터 이창준 선수가 들어오고, 자, 리베로 김상민 선수가 우선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전호문 감독이 아닌 최종원 코치가 벤치를 우선 지키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모습 비교적 표정이 밝군요. 지난 조선대학교에게 패배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자, 경희대학교 선수들 소개가 있군요. 백넘버 1번이죠 이승호 선수, 그리고 이창진 선수, 신입생 구본승 선수가 이번 시즌 또 선발 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형 선수 주전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김정호 선수, 이 선수도 이제 2학년으로 진학한 선수인데요. 평촌고등학교 출신의 2학년 선수입니다. 김정호 선수가 이창진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주 득점원이 되고 있는데요. 김정호 선수가 윙 스트라이커로 이동을 하면서 이창진 선수가 어포지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게 됐고, 엄윤식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군요. 알렉스 선수는 지난해까지는 어포지 스트라이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전문 센터로 포지션을 확고히 했다고 제가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승호 선수, 엄윤식 선수, 이제 이현우 선수까지 모습을 드러내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그리고 양팀 선발 명단에 대한 확인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이 2학년 김정호 선수의 득점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이 알렉스 선수가 이제 전문 센터로 지난해 중반 이후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고 있을지, 류명호라는 날카로운 창을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센터 라인에는 알렉스 선수와 엄윤식 선수가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이제 손주영 선수도 리베로 자리에 곧 들어오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 서브 백넘버 14번 김동민 선수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김동민 선수 성지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장 192cm에 올해 2학년에 진학한 선수. 자, 선취점의 기회가 왔죠. 하지만 길게 빗나가는데 알렉스 선수는 천애기가 아니냐 한번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그 아쉬움을 세터 이승호가 달래줍니다. 선취점 홈팀 목포대학교가 가져옵니다. 플래스 오브 세팅 반대편을 봤군요. 이창진의 공격에 이어서 방향 알렉스 쪽입니다. 알렉스는 본래 라이트에 포지션이 있던 선수죠. 블락 타이밍을 한번 뺏어봤고 백어택에 이어서 이창진 다시 한번 여기서, 아, 네터치군요. 네터치입니다. 이창준의 네터치가 있었다는 판정이군요. 1대1 동점. 그리고 경희대학교 첫 번째 서브 백넘버 9번 엄윤식 선수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리시브가 그냥 벗어나네요. 김상민의 수비 범실. 스코어 2대1. 리시브. 그리고 아, 여기서 타이밍을 뺏겼어요. 자, 김주원이 제대로 뛰어났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않았고 이창준이 넘길 때 이미 터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3대1. 계속해서 엄윤식. 아, 여기서 이 플랫 서브가 조금 짧았군요. 네트에 걸리면서 이현우와 교체되어 나갑니다. 김주원과 류명호가 뭔가 사인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 뒤쪽에는 또 강성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서브에서 재반격. 이창진이 받아냈고 일단 넘어갑니다. 김주원의
빠른 공격 타이밍에서 휘슬 나왔고 목포대학교의 스코어가 인정됩니다. 아, 스코어가 동점이 됐군요. 김주원이 지금은 주전 세터로서의 센스 있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참 재밌는 선수인데요. 알렉스 선수도 이제 흥미거리가 많은 선수입니다만 현재 경기장 안에 유일하게 이제 염색을 한 머리를 한 선수죠. 머리에 염색을 한 김주원 선수의 저 쇼맨십에 대해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기대해도 괜찮겠습니다. 인이 선언됐군요. 스코어 4-3 한 점차. 진 알렉스 지휘라는 풀네임을 갖추고 있는 알렉스 선수. 지난해 말에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저녁 9시 뉴스죠. 9시 뉴스에도 등장을 하기도 했더군요. 백어택 여기서 이창진. 아 지금은 또 신입생 김정호군요. 아 2학년생 김정호, 에이스 김정호의 득점. 다시 한번 알렉스의 서브. 굉장히 높은 타점에서 아 여기서 속공이었고 다시 전개됩니다만 아 여기서 범실이 나오면서 이창진의 범실로 스코어가 두 점 차가 됩니다. 한 점 차가 맞겠죠. 5-4입니다 자, 이 선수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로 그 김주원 선수입니다. 세팅 이창진의 천애기 득점. 다시 두 점 차. 강성래와 박윤 선수의 모습인데 박윤 선수, 강성래 선수와 함께 선발 출장한 신입생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팀의 주장 이창진. 김주원의 세팅 랩트에서 득점. 이 박윤 선수 신입생입니다만 선발 출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격 능력이었습니다. 서브가 비교적 원만했죠. 자 이제 목포대학교의 주장 유명호 선수의 첫 번째 서브 기회. 유명호의 강한 서브가 빠져나가네요. 토스가 조금 흔들렸군요. 아쉬운 표정의 유명호 선수 그리고 홈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입니다. 센터 손주형. 김동민의 빌드업이 너무나 밋밋했고 박윤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 블락라인이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네, 강성래 선수 광희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그리고 다시 서브는 주전 센터 손주형. 손주형의 서브 범실. 다시 두 점 차. 네, 최정원 코치 마침 저도 최정원 코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그 김상민 선수 리베로 김상민의 아쉬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래 서브가 있었고 시간차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김정우 선수 지난해 루키로서 조금씩 출장 시간을 늘려가던 선수입니다. 올해 2학년으로서 무르익은 기량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군요. 그리고 서브는 주전 세터 이승호 선수입니다. 자 밀어서 넘겼죠. 김주원이 받기 힘들었습니다. 네트에 그대로 공이 뻗어가면서 스코어 넉 점 차. 다시 한번 세터 이승우. 자 이번 세팅 방향은 오른쪽이었습니다. 박윤의 득점. 자 박윤 선수 지난 경기에도 초반 팀 득점의 15% 정도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후반에 또 따라잡는 뒤심을 보여줬던 그 박윤 선수인데 곧바로 또 서브권까지 가져옵니다.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 강하게 뻗어나가고 말았고요.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홈경기이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다 보니까 루키로서는 몸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여기서 에이스 김정호의 서브가 리시브가 됐고 이창진 세팅 오른쪽에서 알렉스의 득점. 자 알렉스가 센터에서 어포짓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에 또 다시 득점이 나왔고 결국 최종원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작전 타임입니다. 1세트 12대7까지 진행된 상황 5점 차이. 우선은 이 리베로 김상민이 조금 흔들렸었던 장면에 아쉬움이 있고 지금 김상민 선수 백넘버 2번이죠 화면 중앙에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표정 자체도 좀 아쉬운 표정이죠. 김상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도 이성찬 선수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기용이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김상민 선수 옥천고등학교 출신의 올해 4학년입니다 세터와 리베로가 이제 기근이라는 현재 이 V리그의 사정상 이 4학년의 선수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만큼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김정호. 아 이번에는 완급 조절 확실하게 했어요. 이창준이 세팅을 했고 일단 넘깁니다만 아 지금은 너무나 아쉽네요. 서로 미루다가 아무도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의 리베로 이현우. 양팀 리베로가 약간의 범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서브 범실이 다시 나오는군요. 김동민의 서브 범실. 그리고 다시 엄윤식에게 서브 기회가 찾아와 있습니다. 제천산업고등학교 출신 신장 197cm의 센터 엄윤식의 서브. 김조원의 세팅 시간차. 지금은 천애기가 되기도 했고 인이 됐죠. 레프트에서 류명호의 득점. 알렉스 선수 항상 저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복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더군요. 이창준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센스 있는 공격이 하나 나왔네요. 지금은 잘 맞진 않았는데 인이 됐습니다. 감아놓는 게 아니라 거의 밀어치듯이 인이 되는 공격이 나왔고 알렉스의 서브. 세팅 방향 시간차에서 아 네터치군요. 김주원의 네터치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쉬워하는 표정의 김주원 선수. 저 노랑머리 김주원 선수 쇼맨십만큼 실력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 박윤이 받지 못했네요. 1세트 10개 득점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최정원 코치의 다시 한번 이어지는 작전 타입입니다. 아 지금은 박윤 선수와 김주원 선수에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최종원 코치. 반면 이 경희대학교 여유 있어 보이는 현재 벤치의 모습입니다. 이행 코치시죠? 네, 이행 코치도 굉장히 긴 시간 경희대학교 배구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홈 경기장 신축 공사로 인해서 이번 시즌 경기장 완공 시까지 모든 홈 경기가 어웨이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산 홈 경기장이 외관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만 내부 정비로 아직까지 개관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본인들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다시 한번 알렉스입니다. 이번에 드라이브를 걸어봤어요. 김주원 이어서 류명호 레프트에서 지금은 쳐내기가 되지 않았군요. 경희대학교의 득점입니다. 잘못 맞았어요. 아마 이분들이 이제 목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같군요.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시작하고 현재 12분 정도가 흐른 상태. 학생 관중들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김주원의 세팅 방향 류명호인데 여기서 김정호가 손을 댔군요. 김정우가 글쎄요 손을 대지 않았다면은
천익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만 다 가는 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선수 바로 김주원 선수죠. 세팅 센터에서 속공이 있었고 다시 한번 백어택이 벗어납니다. 김동민의 공격 범실. 8점 차. 아, 지금 경기장에 땀이 조금 흘렀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창진 선수의 서브. 신장 195cm로 라이트 포지션. 이제 김종호 선수의 자리를 양보를 해준 거죠. 여기서 인이 선언되면서 좋은 공격 득점. 목포대학교 한 점 따라잡습니다. 18-11. 그리고 주장 유명호. 자, 이번 세트를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어떻게 갈지. 1이 됐어요. 서브에이스입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에이스 유명호.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목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군요. 에이스 유명호의 표정이 많이 환해졌습니다. 6점 차. 지금 서브도 좋았죠. 이승호의 세팅 방향 정면에서 왼쪽 김정호의 득점. 레프트 김정호의 불꽃이 폭발합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군요. 리베로와 센터를 바꿔줍니다. 김재광 선수인가요? 그렇죠, 김재광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교체 투입됩니다. 손주영 선수 4학년의 주전 센터. 김재광 선수 신입생입니다. 평촌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이번 공격 기회 넘기지 못했어요. 지금 두 번 연속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민 강하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강약 강을 모두 막아낸 경희대학교 센터 엄윤식입니다. 김동민 선수 성지고등학교 출신 2학년 선수 마지막 강한 공격까지 연속 공격이 이어졌습니다만 경희대학교 센터라인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세팅 방향 좋았군요. 이번의 공격은 제대로 성공시켰습니다. 자, 지금 블락 라인은 떴습니다만 김동민이 잘 읽어냈고 앵글 쓰면서 왼쪽 코너 정확히 꽂아넣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재광 선수는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가는군요. 자, 그리고 신입생 강성래의 서브. 자, 아웃이군요. 알렉스 선수가 잘 봤어요. 알렉스가 잘 봤습니다. 강성래의 서브 범실. 이승호 선수의 서브. 자, 왼손 가볍게 밀어 넘겼고 김주원의 속공 넘겨야죠. 방향이 레프트에서 김종우가 강약 조절을 해봤고 김동민 다시 한번 비고간. 이번 강약 조절의 승자는 김정호가 아닌 김동민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양팀 리베로가 그야말로 순한 시대 김정호도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네, 김동민 선수 자신감이 붙은 표정이군요. 그리고 박윤의 서브. 이승호의 세팅. 이번 리시브 좋았어요. 그리고 공격 마무리 김정호의 득점으로 22-14. 에이스 김정호 오늘의 두 번째 서브권. 자, 굉장히 높은 타점 강하게 하지만 뻗어나가고 마는군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다시 한번 김동민 이어서 이 공을 류명호가 여기서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동물 같은 반사신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찬호 감독 아직까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 이승호가 일단 살려내네요. 넘겨야죠. 일단 넘겨야 되는데 이 싸움을 김주원이 이겨냅니다.
센터와의 경쟁에서 김주원이 이겨냈고 작전 타임 요청 김찬호 감독. 자, 김주원 선수가 신장이 184cm, 그리고 같이 블락을 뛰었던 엄윤식 선수가 신장이 197cm입니다. 13cm라는 그 신장 차를 극복해낸 김주원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 스코어 5점 차 22-17입니다. 네, 이창진 선수와 에이스 김정호 선수의 모습이 동시에 화면에 잡히고 있군요. 평촌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장 188cm의 2학년 레프트 포지션 김정호와 그 레프트 포지션을 양보한 주장 이창진, 그리고 알렉스와 엄윤식, 이승호 선수까지. 네, 5점 차 김찬호 감독의 작전 타임에 대한 승부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서브는 김동민에게. 이창진 세팅 방향이, 아, 여기서 이승호의 속공 전개. 다시 한번 엄윤식, 라이트에서 알렉스. 읽을 수 있었죠. 박윤이 잘 받아냈습니다. 김주원의 세팅 레프트에서 류명호의 천액이 득점. 스코어 넉 점 차. 최종원 코치도 박수를 보냅니다. 알렉스, 엄윤식, 그리고 이승호의 전위 라인이 살짝 보였습니다. 이승호 시간차 알렉스. 알렉스의 득점. 다시 5점 차. 자, 손주형이 리베로 이현우 선수 자리에 들어왔고 원포인트 서버 주성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주성민 선수 2학년에 진학을 했죠. 영생고등학교 출신 레프트의 선수. 자, 약간 동선이 겹쳤지만 후위에서 김정호 백어택 득점. 김정호의 백어택 스코어로 세트포인트 24-18. 지금도 땀이 조금 있었죠. 네, 금방금방 또 정비가 됩니다. 계속해서 주성민의 서브. 박윤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어요. 김주원이 이걸 또 살려냅니다. 공격 기회 라이트에서 알렉스 들어왔네요. 세트포인트 그대로 가져오면서 25-18, 7점 차로 1세트를 마무리한 원정 방문팀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세트 스코어 1-0 경희대학교가 방문팀입니다만 한 점 차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세트 이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세트를 경희대학교가 잘 챙겨냈습니다. 김찬호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고 원포인트 서버들의 좋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세트의 기록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원 코치가 오늘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문 감독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최정원 코치의 목포대학교 류명호 선수가 역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7개의 득점, 성공률 85%. 마찬가지 점유율 30%대를 가져갔던 김동민이 2개의 득점, 성공률이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13%와 9%의 박윤과 김주원의 공격, 박윤이 2개의 득점, 김주원이 1개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박윤은 66%의 성공률, 그리고 김주원 선수 50%의 성공률.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서브 에이스는 양 팀에서 이제 목포대학교는 류명호 선수가 유일했고요. 경희대학교에선 알렉스 선수, 엄윤식 선수, 이승호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한 개씩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범실비 중에서 6개와 9개, 3개가 더 많았던 목포대학교고요. 세팅도 2개가 더 완성도가 높았던 경희대학교. 이분이 바로 김종훈 주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원정길에는 자주 함께 하시더군요. 김종훈 주심. 자, 경희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만 첫 번째 스코어가 목포대학교로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류명호죠. 오늘 성공률 85%. 범실이 두 개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그 날카로운 창 끝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준의 서브가 길게 벗어나는군요. 서브권이 다시 넘어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이제 에이스 김정호 선수인데요. 김정호 선수 에이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6개의 득점, 그리고 성공률 83%, 점유율은 28.57%. 아, 지금은 또 오늘 본인의 첫 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희대학교는 4명의 선수가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게 되는군요. 김정호, 알렉스, 엄윤식, 이승호 선수까지. 다시 한번 김정호의 서브. 리시브가 7개나 있었던 김정호입니다. 여기서 류명호의 공격을 읽어낸 알렉스와 엄윤식의 좋은 블락 라인이 있었고 수비로 득점을 하나 만들어낸 경희대학교입니다. 류명호 선수도 지금은 간파당했다는 것에 놀란 것 같아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군요. 다시 한번 김정호. 이번엔 좀 길게 빠졌어요. 토스가 흔들렸습니다. 아쉬운 표정의 김정호. 자, 그리고 이 선수 김주원 선수죠. 오늘 한 개의 득점, 디그 하나, 세트 8개가 있었던 김주원입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만 아, 쳐내기가 인정이 되는군요. 경희대학교의 득점, 스코어 4대2입니다. 스코어 4대2, 2점 차에서 엄윤식의 서브. 여기서 레프트 공격, 아웃이군요. 아쉬워하는 박윤. 아, 본인도 앵글이 잘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군요. 다시 한번 엄윤식. 오늘 블로킹 하나와 서브 에이스가 하나 있었던 엄윤식입니다. 라이트에서의 공격 또한 일궈냈던 이창진과 손주형. 이창진이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빛이 나고 있습니다. 최정원 코치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죠. 지금 2세트 초반에 벌써 넉점 차 벌어진 상황. 제가 아까 읊어드리지 못했던 경희대학교의 1세트 기록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정호 선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다 득점자 6개의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알렉스 선수 5개의 득점, 공격 시도 4번이 있었고 서브에이스 하나, 공격 득점 4개, 그리고 성공률이 50%입니다. 점유율 38%로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점유율이 있었군요. 그에 이어서 엄윤식 선수 9.5%의 공격 점유율에서 2개의 득점, 그리고 이승우가 서브 득점 하나, 손주형과 이창진이 각각 공격 시도 한 번씩, 두 번씩 해서
하나씩을 성공시키면서 한 개씩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유효블로킹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이창진 선수군요. 1세트에만 3개의 유효블로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의 리시브. 아, 지금 세터를 바꿨군요. 김주원 선수를 빼고 우익은 선수를 투입해 놓은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세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최정원 코치의 이 경기 흐름 자체도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종훈 주심이 정정을 했군요. 스코어가 경희대 스코어가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 5점 차. 자, 지금 레프트 전문 포지션이 없다는 것을 주장 이창진이 또 짚어줬어요. 김종훈 주심이 멋쩍은 웃음과 함께 서브권을 다시 경희대에게 넘겨줬고 석공! 그리고 득점입니다. 자, 지금은 강성래와 오이근의 합인데 오이근 선수도 김주원 선수만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이근 선수는 지난 경기에도 출전을 했었습니다. 현일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오늘은 2세트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장 류명호의 서브. 스파이크 서브가 벗어나네요. 오늘 경기 전에 서브 연습 때도 오른손잡이 선수입니다만 손 바깥으로 맞으면서 저렇게 빠져나가는 서브들이 몇 개 보였는데 2세트에도 서브 범실이 하나 추가됐고 지금 김찬호 감독은 블락라인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는 거죠. 8-3 5점 차. 아, 알렉스의 서브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백어택 이걸 막아내네요. 이번에도 손주형과 이창진 유명호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벽을 구축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렉스. 아, 이번에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오익은. 그리고 백어택 유명호. 살려낼 수 있죠? 자, 일단 넘깁니다. 이게 일단 디깅이 됐어요. 아, 뭔가요? 이 마무리가 너무나 아쉽네요. 디깅에 성공했던 류명호가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터의 움직임이 결국 결정을 지었는데 이승호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알렉스가 준비하고 있는 서브 그리고 목포대학교 쪽 코트에서 코트 정비가 좀 필요했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알렉스 강한 서브. 오이그레 세팅. 랩트에서 조금 전 공격 실책이 있었던 김동민이 이번에는 공격 득점. 잠옷 심각한 표정의 홈팀 응원단. 자, 강성래 선수입니다. 강성래 1세트에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세팅 방향 잘 봐야죠. 이창진. 아, 여기서 자, 글쎄요. 저도 정확히 보진 못했는데 라인 침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프 동작에서 자 범실이 연이어 나오는 양 팀입니다. 이번에는 서브권을 가지고 있던 강성래의 서브 범실. 6점 차에서 조금 전 공격 범실이 있었던 이창진의 서브. 아, 박윤의 리시브가 좀 흔들렸어요. 유명 뒤쪽에서 올렸고 레프트에서 김동민의 공격 일단 당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냈죠. 일단 넘어왔습니다. 목포대학교 오이근의 세팅. 시간차 김동민 넘겨야죠. 넘겨야 됩니다. 알렉스가 일단 넘겼고 다시 한번 오이근의 세팅 방향 후위에서 속공하지만 지금도 공격에서 류명호의 범실이 나오는군요. 후위에서 점프를 높게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이번 공격 범실 7점 차로 벌어지는 점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창진의 서브. 김상민이 잘 받아냈고 박윤이 전방으로 전달했고
들어왔군요. 인이 선언됩니다. 김동민의 공격 성공으로 기록되면서 6점차 12대6. 네, 목포대학교 홈 응원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팅을 외쳐주기도 하고 저렇게 멋진 공격이 나올 때 마치 본인들의 기쁨 마냥 저렇게 웃는 표정을 보여줍니다만 이번 공격도 김동민이 막아냈죠. 김동민의 블락 성공. 네, 화면에는 신장 2m 4cm의 손주영이 비춰졌습니다만 박윤의 강한 서브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현우가 받아내기 힘들 정도로 강하고 낮고 빠른 서브가 들어오면서 스코어 넉 점차. 그리고 김찬호 감독의 작전 타임 요청입니다. 자, 공격에서 범실이 오갔습니다. 세팅 개수에서도 두 개를 앞섰던 경희대학교, 지금은 오의근이 교체 투입된 목포대학교도 비교적 안정된 공격, 그리고 아까 김주원과는 조금 다른 전략의 공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배 김주원 선수도 이제 오의근 선수가 신입생입니다만 후배를 다독이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군요. 2세트 초반 오의근이 투입되면서 살짝 흔들렸는데 오히려 그 공격에 공격 방식에 목포대학교 선수들도 적응을 하면서 경희대학교가 스코어 넉 점차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박윤 이번에는 약하게 세팅. 레프트에서 김정호 아웃이죠. 천혜기 득점. 오의근과 이창준이, 그렇죠, 사인이 바뀌었습니다. 또 사인이 바뀌었어요. 지금 포메이션을 보면은 자 리시브 위에 선수들이 움직이겠죠. 오의근의 세팅 방향 시간차 김동민. 하지만 지금 공격은 또 아쉽네요. 아쉬운 공격들이 있습니다. 네, 본인도 저렇게 아쉬워하는데 지켜보는 저희는 또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최정원 코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브 양 팀을 통틀어 가장 장신인 손주영의 서브가 그대로 벗어나면서 실점. 다시 5점차 14대9. 14대9에서 이 디깅이 이창진과 이현우가 사인이 좀 맞지 않았군요. 김동민의 서브 득점. 넉 점차 14대10. 이창진의 리시브가 좀 길었어요. 알렉스 이어서 레프트 김정호. 류명호가 살려냅니다. 후위에서 김동민 철학이 득점. 석점차까지 좁혀듭니다. 홈팀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환호성이 나왔군요. 자, 최정훈 코치가 오의근 선수를 불러서 사인을 다시 줬어요. 이창준과 류명호도 확인을 했고 이어지는 김동민의 서브. 그 위에서 알렉스 강하게. 박윤이 일단 방어에 성공합니다. 레프트에서 류명호입니다만 천혜기가 인정. 자, 됐군요. 아, 선심들은 아웃이라고 선언했습니다만 주심이 천혜기의 인정을 했습니다. 자, 부심과 선심들이 일단 모이고 주장 이창진이 강하게 항의를 냈습니다. 선심은 일단 아웃을 선언했고 주심은 천혜기를 선언했습니다. 자, 주심의 판정은요? 아, 경희대학교의 스코어가 인정이 됩니다. 15대11. 넉 점차. 판정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졌고 정정이 됐습니다. 서브권 세터 이승호. 플랫서브 김동민. 오이근에 이어서 넘긴 공 일단 살려냈어요.
오이근의 세팅이 조금 밋밋했죠. 다시 한번 레프트 류명호 이걸 또 방어해냅니다만. 자 부심에 있을 이번에도 엄윤식 선수의 수비 범실이 나왔군요. 15대 12 석점 차.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에 집중하다 보면 포메이션 범실 같은 어이없는 실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정돈이 됐군요. 김정호의 득점. 16대 12 넉점 차. 자 리시브 디그 세트에서 모두 앞섰던 경희대학교 이번에 서브에서도 범실이 나오는군요. 16대 13 아쉬운 표정의 김정호. 김정호 선수는 곧바로 터치아웃이 아니냐 이렇게 손짓을 해봤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브권 신입생 김주원과는 또 다른 존재감의 세터 오이근의 서브. 세팅 방향 라이트에서 알렉스 여지 없군요. 다시 한번 선수 교체군요. 엄윤식이 빠졌고 다시 한번 이제 원포인트 서버 주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영생고등학교를 졸업한 레프트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 오익은 레프트에서 박윤이군요. 자 박윤이 다양한 방향에서 공격을 또 뿜어냅니다. 자 류명호가 서브를 준비하고 현재 전형에서 센터 엄윤식과 알렉스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서브가 그대로 빠져나가는군요. 류명호의 서브 범실. 이번에도 토스가 본인이 원하던 위치에서 맞지 않았고 스코어 넉점 차 18대 14. 자 그리고 알렉스입니다. 아 강한 서브 오익은 레프트에서 김동민 쳐내기 득점. 아쉬운 표정의 손주영 선수. 지금 블락은 잘 뛰었는데 본인이 방향을 잘 못 잡았어요. 강성래의 서브. 아 여기서 이 후위에서의 알렉스 라이트 공격 대단합니다. 아 채공 시간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욱더 길게 느껴져요. 넉점 차 19대 15. 자 그리고 구본승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본승 선수 군북고등학교 출신의 신입생 레프트 포지션. 오늘 경기 선발 출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시즌 시작할 때 경희대학교 주요 선수로 분류되어 있는 장신의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구본승의 서브. 아 여기서 서브가 좀 길게 빠졌군요. 자 서브권 마찬가지 신입생인 박윤입니다. 어퍼즈 스트라이커입니다만 조금 전 윙에서 득점을 하나 만들어냈던 박윤의 서브가 있었고 이승호 라이트에서 알렉스. 지금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네. 다시 한번 박윤. 길게 빠져나가고 마는군요. 아웃선언. 코 석점 차 20대 17. 자 선수 교체 손주형을 뺐고 김재광이 서브를 위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승도 계속 경기장에 남아 있군요. 자 김종우가 아니라 라이트 방향을 봤어요.
지금도 공격에서 범실. 유명호 선수가 뒤늦게 확인을 했군요. 넉점 차 21-17. 그리고 작전 타임입니다. 네, 오늘 공격 성공률이 전반전 목포대학교가 총합계 50%, 경희대학교가 52.38%였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상황을 또 짚어주는데 오희근 선수에게 아무래도 코멘트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최종원 코치. 이 박윤 선수, 오희근 선수, 그리고 강성래 선수까지 신입생이 대거 투입돼 있는 오늘 목포대학교의 명단입니다. 김주원 선수와는 확실히 스타일이 다른 이 오희근 선수인데요. 합이 잘 맞을 때는 멋진 공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합이 조금만 틀어지면 공격에서 조금 전 상황 같은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광의 서브. 오이근의 센스 있는 공격이 있었고 변칙 공격을 잘 방어했고 김정호의 공격 시도가. 자, 김정호는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만 김종훈 주심은 망설이지 않고 목포대학교의 스코어를 인정했습니다. 쳐내기 없이 그대로 아웃됐다는 판정. 스코어 21-18. 이승호 선수도 지속적으로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해봅니다. 서브에 김동민. 자, 일단 구본승이 방어에 성공했어요. 아,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세팅 방향과 김종호의 움직임이 알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본승을 빼고 이창진을 다시 투입하는 김찬호 감독. 자, 스코어가 두 점 차까지 좁혀진 상황. 21-19, 두 점 차. 서브권이 목포대학교 김동민에게 있습니다. 이창진의 리시브. 자, 랩테스 김정호. 그렇죠, 확률이 높은 쪽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이창진의 뛰어난 방어력이 빛이 났군요. 김정우가 1세트에 리시브가 많았습니다만 2세트 들어서는 이창진의 수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유효 블로킹에 이어서 리시브까지. 그리고 서브에 이승호. 끊어서 넘긴 공. 레프트에서 류명호. 이창진이 다시 한번 리시브. 방향 김정우 쪽인데 이걸 일단 살려냈어요. 오익은. 레프트 유명호 천혜기 득점. 다시 두 점 차. 22-20입니다. 그리고 이창준. 자, 20점 이상이 되면은 서브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죠. 강하게 일단 네트 맞고 넘어온 공. 이승호의 세팅. 레프트에서 알렉스군요. 알렉스가 또 레프트에서 공격에 성공합니다. 포메이션 복귀를 한 이창준이 몸을 날려봤는데 아, 본인도 이제 맞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알렉스 선수의 타점과 공에 힘을 실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김정호. 아,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만약에 이번 세트 내주게 된다면 조금 전 서브 하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습니다. 오익은. 아,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갔어요. 밋밋한 서브가 이루어졌고 선수들 움직임. 알렉스 천혜기 득점이군요. 자, 강성래가 블락을 만들어봤습니다만 최종원 코치와 류명호 선수가 대화를 길게 나눴습니다. 오희근과 다시 사인을 주고받았고 경희대학교의 공격 엄윤식의 서브. 오희근 세팅 방향 레프트 박윤입니다. 살려내기 힘들죠.
다시 두 점 차. 굉장히 팽팽한 2세트 후반입니다. 그리고 류명호의 서브. 자, 어느 쪽을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었던 류명호. 아,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역시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토스가 앞으로 많이 쏠렸어요. 자, 세트포인트에서 결국 경희대학교가 마무리를 지었고 그 팽팽함은 다시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계 목포대학교 무안에 위치한 도림캠퍼스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홈팀 목포대학교가 그야말로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2세트 치열하게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만 그 7점 차였던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는 비교적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만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 흔들렸던 면이 있었고 자, 아까는 이제 이창진 선수의 홀딩 반칙이 있었죠. 그 홀딩 파울에서 흔들렸던 경희대학교가 마지막도 그 팽팽한 싸움 석점 차로 이겨내면서 25대 22로 마무리가 된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지금 홍관중들도 많이 찾아와 계시는데요. 목포대학교 선수들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본승 선수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었던 2세트인데 경희대학교는 다시 구본승 선수를 뺐고 이렇게 되면은 또 신입생이 없죠. 명단에 반면에 여전히 박윤 그리고 강성래 오의근이 또 다시 빠졌습니다. 김주원이 돌아와 있는 목포대학교의 3세트 명단입니다. 김종훈 주심의 휘슬과 함께 김동민의 서브로 3세트 시작됩니다. 세팅 방향 좋았군요. 지금도 센터에서 곧바로 속공 엄윤식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곧바로 엄윤식 속공 득점에 이어서 서브권 3세트 선취점이 나왔습니다. 플랫서브 김주원의 세팅 그대로 후위에서 류명호 하지만 블락이 좋았군요. 손주영이 다시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아웃이 선언됩니다. 아웃입니다. 지금 이창진이 알렉스와 손주영을 칭찬해주는 거죠. 손주영이 지금은 앞선 류명호의 공격 라인을 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엄윤식
아 길게 빠지네요. 서브 범실로 한 점 내어주면서 2대1. 리베로 김상민이 오늘은 계속해서 출장을 이어갑니다. 지난 경기는 이성찬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라이트에서 알렉스, 본인의 원래 포지션이죠. 알렉스의 득점. 이 알렉스 공격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알렉스의 서브. 아 이번에도 아 살려냈어요. 김주원이 살려냈습니다. 일단 넘어옵니다. 다시 한번 세팅 방향 이승호. 이번에도 속공 시도가 일단 방어가 됩니다. 유명호가 넘기면서 아 그렇죠. 지금 사이드 볼 바깥쪽으로 공이 넘어갔어요. 스코어 석점차 4대1. 유명호가 마지막까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사이드 볼 바깥쪽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알렉스의 서브. 조금 전 알렉스의 서브가 충분히 김상민을 괴롭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군요. 넉점 차 5대1. 알렉스의 강한 공에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미소를 띈 알렉스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하게 이번엔 방어가 됐군요. 김주원의 세팅 그리고 류명호의 공격 득점. 글쎄요 시험을 칠 때 찍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답이 존재한다면 목포대학교에겐 류명호라는 정답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자 천혜기가 인정이 됐네요. 김종훈 주심은 천혜기를 인정했습니다. 김종훈 주심의 천혜기 인정으로 스코어 6대2. 류명호 선수가 이제 본인에게 맞았다고 인정을 한 것 같군요. 자 지난 경기 조선대학교에게는 김주원이 있을 때 파이프 공격 등으로 재미를 봤던 목포대학교인데 조금은 수비에서 그렇죠 해내면 되겠습니다.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질 때 레프트 박윤 그렇죠 박윤이 또 라이트가 아닌 레프트에서 윙에서의 득점으로 서억점 차 지금 전우현 선수가 또 들어와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서브 류명호. 자 이승호의 세팅 그리고 후위에서 김종호가 있었고 일단 밀어놓은 공 전우현 이어서 유명호의 백어택이 아니었군요. 길게 뽑은 공 알렉스 일단 네트 맞고 넘깁니다. 김주원 다시 세팅 이번 랠리 긴데요. 김동민의 공격이 바깥쪽에 떨어지네요. 목포대학교의 득점 6대4. 자 지금 김주원이 뒤로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 대퇴 쪽인데 본인은 괜찮다고 또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랠리가 길었던 조금 전 공격 다시 한번 류명호 강한 서브. 아 이게 수비가 됐어요. 넘기지 못했네요. 김정우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번의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한 점 차. 다시 한번 류명호 강한 서브 1위군요. 서브에이스 류명호 환호하는 관중들입니다. 곧바로 작전 타임으로 흐름을 끊어내는 경희대학교의 김찬호 감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처음으로 이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저희 카메라 감독들께서 잡아주신 것 같군요.
자 일단 불을 붙여가고 있는 세 번째 세트 지금은 경기장에 또 아 전호문 감독이 왔군요. 전호문 감독이 조금 늦게 남아 경기장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최정원 코치가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전호문 감독의 콜에 류명호 선수가 큰 눈으로 반응을 했던 모습이었고 이곳은 이행 코치의 코멘트가 많아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벤치 조금은 기압이 더 들어간 듯한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등장이 있었고 전우현 선수의 투입이 뭔가 약간의 변화를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오익은 선수에 이어서 다시 김주원 선수가 들어온 세 번째 세트 동점을 달리고 있는 목포대학교 류명호의 서브 이승호 이어서 김정호 김정호의 득점 그 정답지에 대해서 류명호가 있다면 경희대학교 정답지는 또 김정호가 있군요. 창과 창의 대결에서 이번에는 김정호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최정원 코치의 뒷모습인데 다시 리드를 내준 상황 아웃이군요. 손주형의 서브 범실 네 여기 이제 전호문 감독이죠. 전호문 감독이 늦게나마 경기장에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 속공이 또다시 이승우와 엄윤식의 속공 조합이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던 2세트 3세트에도 이어집니다. 강성래 신입생입니다만 저 정도 활약도 충분히 대단한 것이겠고요. 서브를 준비하는 이승호 대각선으로 밟았던 스텝 하지만 이번 플랫 서브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동점 8-8 자 수비 포메이션에서 지금 알렉스가 굉장히 앞으로 나가 있어요. 라이트로 위치를 변경한 알렉스 일단 그대로 넘깁니다. 이창진이 그대로 넘겼고 블락 라인이 있었어요. 살려내면서 레프트 김동민 자 지금 어떤가요?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천혜기가 인정이 되는군요.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가져오는 목포대학교 8-9 약간의 선심 간의 사인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김종훈 주심의 천혜기 득점 인정으로 박윤의 서브 아 욕심을 좀 부렸어요. 토스가 앞으로 쏠리면서 강한 서브가 네트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동점 자 그 분위기를 조금 이어갈 수 있었던 목포대학교의 기회입니다만 다시 경희대학교에서 김종호에게 서브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강한 서브 마찬가지 김정호는 힘을 실어보고자 했습니다만 토스가 뒤쪽으로 뜨면서 공이 길게 벗어납니다. 목포대학교를 응원하시는 분들 이건 3세트 초반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리드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목포대학교 이승호의 세팅 라이트에서 알렉스 자 일단 살려냈군요. 엄윤식의 사이 이창진 아 들어왔어요. 자 지금 전우현 선수는 앞선 움직임에서 사인이 좀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창진의 공격은 꼼짝 못한 리베로 앞에 떨어지는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동점 최종원 코치 아쉬운 표정과 그 뒷모습에서도 씁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우현의 리시브 김주원의 세팅 그리고 류명호의 공격 철학의 득점 엄윤식의 스텝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10-11 이창준 강한 서브 일단 이현우의 리시브가 됐고 알렉스의 라이트 공격 알렉스의 라이트 공격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11-11 그리고 알렉스의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전우현과
자, 김동민이 지금 뒤쪽에 있어요. 박윤 쪽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렉스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알렉스 선수가 이제 홍콩 국적입니다만 한국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 생활 3년 차의 알렉스. 김주원의 서브가 네트 맞고 넘어왔고, 이창진의 공격 힘이 제대로 실렸군요. 다시 동점 12-12. 전우현 쪽을 아무래도 많이 보는군요. 앞선 리베로였던 김상민을 잔뜩 괴롭혔습니다만 지금 전우현도 가만히 두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 이창진의 서브. 자, 라이트에서 아웃이군요. 아, 하지만 천혜기를 인정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천혜기 득점 12-13. 자, 이창진이 계속 들어와 있다는 것은 지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인데요. 강한 서브, 류명호의 서브가 오늘 유독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유명호의 서브 범실 2세트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3-13. 자, 그리고 장신 손주형 센터의 서브. 자, 방향은요, 김주원 랩트를 받습니다. 김동민의 득점이 나옵니다. 김동민의 득점으로 13-14. 관중들이 충분히 기대했던 그런 흥미진진한 게임이 3세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 서브 범실은 양팀 모두가 너무나 아쉽네요. 강성래의 서브 범실. 그리고 이승호입니다. 아, 이번엔 서브가 일단 제대로 들어갔는데 라이트에서 박윤. 역시 이창진에게는 수비도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일킨 공격 세팅. 그리고 라이트 알렉스 강하게. 역시 힘이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김찬호 감독이 또 알렉스에게 방향을 바꿀 것을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정호와도 얘기를 나눴고 김찬호 감독의 전술 수정이자 약간 있었습니다. 이승호의 플랫섭. 김주원 백어택. 유병호 천혜기 득점이 인정됩니다. 유명호의 득점으로 15-15. 자, 박윤도 강한 서브를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승호의 세팅. 레프트에서. 그렇죠. 알렉스의 방향이 라이트 레프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퍼짓에서 한 번, 그리고 윙에서 한 번. 김찬호 감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략에 능한 지장이 되겠습니다. 최정원 코치를 괴롭히고 있는 김찬호 감독. 그리고 이어서 에이스 김정호의 서브. 아, 박윤의 리시브 좋았어요. 김주원. 그리고 백어택. 이번에도 류명호죠. 김정호의 리시브 디깅이 알맞지 못했고, 지금 김찬호 감독이 공격 전형에 의해서 수비 전형에 대해서도 알렉 선수에게 뭔가 주문을 한 것 같군요. 이승호의 세팅 방향 레프트. 이창진의 득점. 다시 리드를 가져온 경희대학교. 엄윤식의 자리에 서브를 위해서 주성민이 들어옵니다. 자, 약간 저희가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서 기록지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2세트 공격 성공률 양팀 모두 낮아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44.44%, 목포대학교가 32.14%를 기록했던 2세트. 하지만 3세트 서브 범실이 많은 것뿐이지 지금 공격에서는 양 팀이 모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명호의 공격 득점으로 다시 동점 17-17. 역시 류명호만큼은 살아있습니다. 이창준의 서브. 아, 이 리시브가 길게 뻗어나가고 마는군요. 리드가 다시 목포대학교에게 넘어옵니다. 김정호의 리시브가 좀 흔들리면서 17-18. 그리고 이창준의 서브. 이승호 이어서 라이트에서 알렉스의 공격이 불발됐습니다만 아직 살아있어요. 이창진 앵글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알렉스 공격이 무산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창진이 세터에게 포지션을 짚어냈고 그 앵글 빈 공간 정확하게 이창진이 공략을 했습니다.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도 지금 합이 잘 맞았다는 거죠. 자, 조금 전 서브에서는 범실이 있었던 알렉스 높은 타점 강하게 세팅. 이승호 백어택 김정호 들어갔네요. 에이스 김정호가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점수 19-18. 그리고 최정원 코치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아, 3세트 2세트 말미에 이어서 그 불이 붙은 양 팀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최정원 코치와 선수들의 모습, 지금 전호문 감독이 이미 경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벤치 뒤쪽에서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관중분들의 모습,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호문 감독과 함께 목포대학교 이제 관계자분들이신데요. 그렇죠. 전호문 감독이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벤치 뒤쪽에서 조언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벤치에는 이제 김선희 배구 부장이시죠. 배구 부장 전호문 감독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 서브권이 있었던 알렉스의 연이은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간 공, 김주원의 세팅, 그리고 랩트에서 류명호의 공을 블락에 성공하는 손주형입니다. 아, 지금은 공격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커 보이는 류명호. 자, 이번엔 제대로 블락 라인이 만들어졌고 손주영의 블락. 알렉스 강한 서브 속공을 일단 살려냅니다. 백어택 김정호 천장에 닿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빠져나가는군요. 경희대학교의 연속 득점 21-18. 지금도 천장에 구조물이 있는데 구조물 틈을 통과해서 공이 넘어갔고 그대로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물에 맞았더라도 경희대학교의 득점이긴 한데 그 리시브가 이제 인이 되지 않을까 끝까지 집중을 해봤습니다만 알렉스의 이번 서브는 길게 벗어납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 알렉스 선수 발을 동동 굴렀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찬호 감독이 곧바로 선수들에게 침착할 것을 지시를 냈고 항상 기합이 잔뜩 들어가 있는 김주원의 서브. 자, 방향이 이창진이었군요. 22-19. 셧아웃까지 석점이 남아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현재 순위에서 물론 타 팀들도 현재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셧아웃으로 승을 거둔다면 득점 성공률 등에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 2, 3위죠. 탑3 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쳐내기 득점 23-19. 자, 지금도 확실한 디깅이 되지 못했던 아쉬움에 대해서 최정훈 코치가 여러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세트까지 이렇게 셧아웃을 내주게 된다면 현재 순위 싸움
경희대학교 위에는 현재 1위에 경기대학교, 2위에 홍익대학교, 3위에 인하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전에서 4승을 챙기게 된다면 현재 3승 1패로 동률인 인하대학교가 승을 챙기더라도 셧아웃이기 때문에 순위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희대 주장 이창진의 서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현재 7위에 처져 있는 목포대 홈에서의 2연전이 2연패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는 위기. 박윤의 공격이 일단 방어가 됐고 알렉스 이어서 이창진의 백어택 힘을 잔뜩 뺀 채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주원이 받지 못했고 셧아웃까지 한 점. 아 이분들은 경희대학교 원정 응원단이었던 것으로 이제야 판단이 되는군요. 자 전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백넘버 16번의 전준영 선수 신입생입니다. 현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신장 195cm에 센터 포지션을 맡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주장 이창진 세트포인트 여기서 라이트 공격 아 아웃이군요.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류명호의 마지막 공격이 무산되면서 3세트 25-19 1세트 25-18보다 한 점 적은 점차 6점 차로 3세트 셧아웃 마무리시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셧아웃 득점 성공률 세트별 이제 성공률이죠. 세트 득실과 득실률에서 인하대학교에게 앞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목포대학교는 홈에서의 2연패를 안고 이제 시즌 중반을 넘기게 됐습니다. 아쉬운 표정에 목포대학교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다시 이어지는 리그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늦었을 땐 그냥 안 중요한 거 아니면 웃지 않고 아까 혹시 전화 오신 거 정기학 감독님 아니죠? 정기학 감독 아니죠? 전화 오신 거? 왜 전화 왔지 나한테? 근데 이거 지금 카메라 꺼도 돼요? 뭐 송출 뭐 계속 나 저거 열려 있구나.